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음식료 업종을 소개를 골라주셨네요. 음식료 업종들도 이제 가격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가격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실적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음식료 업체들, 어젯밤에도 제너럴 밀스라는 가공식품 업체 주가는 시장과는 상관없이 52주 신고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인플레 때문에 외식하기가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4인 가족 기준으로 밖에 나가서 뭐 하나 사 먹으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밀키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사서 집에서 해먹는 빈도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배달료 엄청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4천, 5천 원까지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밀키트를 사서 집에서 해먹자 이런 수요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노피자는 대표적인 외식 업체잖아요. 네. 도미노피자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가공식품, 제너럴 밀스나 아처 대니얼 미들랜드 같은 종목의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CJ제일제당을 비롯한 삼양식품, 오리온 같은 종목들의 주가는 상당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원재료가 피크 아웃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음식료 주가들이 밀렸었던 이유가 환율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원재료를 달러로 주고 사오다 보니까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환율이 1,400원을 치고 올라가고 있음에도 음식 업체에서 주가 올라간다? 이건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음식료 업종을 골라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음식료 관련 종목들 흐름이 어떤지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볼게요. 요즘 흐름 어떤가요? 네.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두 개의 종목이 있는데 바로 CJ제일제당과 삼양식품입니다. 그쵸.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불닭볶음에 대한 수출 데이터를 우리가 매달 확인하면서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좀 K푸드로 대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두 개의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밀렸습니다만은 최근에 2, 3일 동안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 뭐 국내 내수주를 대표하는 SPC3립 같은 종목들이나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도 바닥에서 저점을 잡고서 올라가면서 오히려 지금 50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IT 섹터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들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환율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 1,400원을 찍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료 주가들의 상승세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단가, 판매 단가들을 좀 인상을 계속 차례 하고 있고 뭐 더 인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료 업종을 더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음식료 업종 종목으로 뭘 탑픽으로 볼까요? 네, CJ제일제당을 일단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차 선호주로 삼양식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도. 근데 제가 삼양식품보다는 CJ제일제당을 탑픽으로 꼽는 이유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라면 하나의 제품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버전의 불닭볶음면이 있겠습니다만은 비중이 그 라면이 가장 그렇죠. 큰 그렇죠. 네. 그런데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비비고 브랜드에서 포함되고 그쵸. 있는 만두도 있고 햇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의 수리남에 대한 드라마가 또 전 세계 1위를 좀 했다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K푸드, K컬처, K푸드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겠고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여기에 유명한 남자 배우,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분께서 뭐 4일 연속, 5일 연속 한국 식당에 와서 된장찌개도 먹고 이런 필 밀케슨인가요? 그분이 네,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네. 먹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옛날에는 좀 호불호 있었던 K푸드가 이제는 상당히 빠르게 헐쳐나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수주에 대해 해당하는 음식료 업종도 좋겠지만은 수출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수출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는 CJ제일제당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또 하나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가 나왔습니다. 식료품 부분에서요. 이것이 3분기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런 어떤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환율이 꺾이고 환율이 좀 더 강세로 약간만 돌아선다는 모습만 나오더라도 음식료는 생각보다 세게 튀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시장을 선도하신 어떤 수급의 분들에게는 네. 어제부터 CJ제일제당을 빠르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J제일제당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뭐 우리나라 뭐 음식료 업종 중에 대표주이기도 하고 K푸드를 선도하는 뭐 기업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아까 말씀해주신 배우가 매즈 미켈슨이라는 배우라는 체코 프라하에서 2주 네. 동안 8번의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네. 먹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CJ제일제당 가격 전략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빠지지만 제일제당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일단 42만 원 언더에서는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지요. 네. 왜냐하면 제가 모아간다는 표현을 드린 이유가 한번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사실 필요 없고 다만 이것이 떨어질 때 마이너스가 날 때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모아가시면은 연말 이후 그리고 내년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손절가는 넉넉하게 38만 원 선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전 전고점 부근인 일단 1차 목표가는 50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내년까지 보게 된다면 솔직히 제일제당은 여기서 두 배가 올라가도 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곡물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방향성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을 오늘 토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음식료 업종에서 좋은 종목을 한번 잘 잡아보자. 내년까지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고 CJ제일제당의 흐름도 저희도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도 세워주시고 시장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